여기 지금 여러분. 야! 이런 사내의 집. 웬일이니? 어, 감사합니다. 꼬막까지 나왔으면 진짜 말 끝났네. 피꼬막. 와! 우와! 와! 새우 철이잖아. 새우 철이잖아. 우와! 생각이. 와! 대박이지. 이거 네 거. 근데 거. 언니 너무 실망이에요. 왜? 아니 멍게 꼬다리가 없지. 사장님 혹시 꼬다리 버리셨나요? 어 나도 꼬다리 먹는데. 그 오독오독 씹는 그 꼬다리 여기 원래 멍게 그 꼬다리. 멍게 꼬다리요. 네. 그거 붙어있 여기 네. 여기 막 뭐 날 달려 있는. 네네네. 언니는 그 부분 드세요? 어? 오독오독. 이거 이거 너무 설렌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어 멍게 꼬다리 감사합니다. 아니 딱 봐도 진짜 싱싱해 보인다. 와, 어 어떡해. 어 나 침 나와. 바다 향이지. 아우.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저기서 하면 되겠다. 야, 진짜 강추. 너무 너무. 와. 그냥 그렇게 먹는다고? 어떻게 드시는데 언니는? 껍질을 삼킨다고? 우와. 와. 꽃게, 새우 다 그냥 삼켜. 꽃게? 어, 네. 그래도 돼? 진짜 다 삼켜. 없어. 근데 저분은 진짜 찐이야, 현희 씨가. 그래서 자기가 건강한 것 같아. 어. 아니, 꼬다리를 안 먹고 어떻게 드시려고? 이렇게 뱉으려고? 즙이 계속 나와. 그렇지. 동해 바닷물을 끝까지 짜야 돼요. 걔가 다 젖어, 이로? 봐요. 대박. 나 그래서 미더덕, 멍게 평생 먹었으면 좋겠어. 아, 어,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언니 아침을 드시고 해산물 드시는 거야? 안 먹었지. 빈속이에요? 먹으려고. 응복? 언니 내가 언제 또 이런 탑을 쏴봐요. 해산물 탑을 한번 싸서 또 먹어야지. 한 입만이야? 응, 한 입. 자체적인 또 한 입만 찬스로 해가지고 이런 켜켜이 또 언제 싸보냐고. 아, 얼마나 맛있는지 싱싱한지. 와, 바다를 먹었다. 바다를 먹었다. 야. 아. 미끄러져 들어가네. 어. 많이 먹어. 살 안 찌잖아 해산물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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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끊어야지 거기를. 뜯어. 그렇지. 청소는 문어로. 이야! 그게 뜯겨? 이루? 내년에 운수 대통 한번 봐야겠어. 얼마나 길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오, 저거, 저거 어려운데. 와. 쟤는 세 방이 아니거든. 언니 원래 항상 해산 먹을 때 레몬을 먼저 먹어야 돼. 여기다 짜는 게 아니라. 신맛으로 자극을 시켜야 돼. 아우. 아! 어, 나 레몬 못 먹어. 너 먹는 게 좀 기괴야. 어, 나 좀 그런데. 이순 씨도 좋아했어? 소개팅 이런 거 할 때 매력 많이 느꼈지, 남자들. 확실해? 매력을 많이 느꼈대. 어, 매력적이다. 언니, 이런 게 되게 전지현의 옛날에 그런 거지. 엽기적인 행동, 엽기적인 그녀처럼 매력이 발산이 되는 거지. 언니 앞에서 한번 좀 뜯을게요. 어머, 아! 자기도 웃어. 신기하다.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아, 어머니. 우와. 왜? 붙어가고. 그렇지, 싸워야지. 아! 싸워야지. 그거 아니라 너 그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 뭐 뒤로 이렇게? 잘게 부수는 거야. 그 전에?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되잖아. 눈물 나버렸어. 나오려고 그러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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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너 아유. 어 도로 끄네. 아이. 다시 뺐다가 씹고 다시네. 현이야 내가 고개보다 깔끔한 애야. 코로 나오는 거 아니지? 아 너무 얘네가. 아, 저분 다 뺐어, 다 뺐어.
진짜. 와.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싱싱해요?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싱싱해요? 야, 이게 내 치아로 안 부서. 얘네가 여기 식도에 와서. 그럼 강아지 진짜 강아지였어. 나 강아지. 다음에 소금도. 새우. 지금 철이잖아요. 아우. 새우 생성한 거 봐.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 새우는 진짜 제철이 지금. 나는 새우 꽃게 이런 껍질 좀 제발 안 깠으면 좋겠어. 나 이런 껍질 다 먹거든. 개 껍질도 먹어? 비스켓처럼 먹잖아. 어. 원래 근데 이것도 그냥 새 거를 먹어. 사장님. 예? 새우 대가리 새 것도 그냥 먹어도 돼요? 새우구이 같이 넣어서. 전 넣었어요. 아 여기까지는 못 먹어요. 그냥 드시는 분들도 돼요. 다 이거를요? 도전. 예, 예, 예. 그럼 건강이 더 좋겠죠? 이걸 다 먹어도 돼요? 네. 원래 새우 대가리 익혀야 된다고 하잖아. 진짜? 아, 그거 지금 너 지금 너무 징그러웠어. 다리가 이러고 있었어. 아, 아, 이거 뺐나 이거? 응? 아니요. 이거잖아 이거. 어, 이거 빼야지. 이거 찔려. 이거 띄워야 될 거야. 아, 그러면 놔둬. 이거 이쑤시개로 빼놓을까 이따가. 야, 대단하다. 아 진짜 치아가 진짜 좋은 것 같다. 너무 맛있었어. 언니, 어? 지금 생으로 먹어. 진짜 바삭해. 튀긴 거보다 더. 어? 아, 그런 그림 이상해. 약간 그거 같아. 이거 외계인. 훨씬 나. 아우 맛있다. 아우. 어, 이거 새우 과자지 뭐야? 이게 바로 새우 과자지 뭐야? 빨리 먹어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너무 맛있어. 겉절은 너무 고소하지? 너무 고소하다. 버터. 이거 내장이 버터처럼. 언니 제가 진짜 뭐 자꾸 하영이 닮았어. 제가 날 닮은 거라고. 하영이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 아 이거. 저는 해산물을 엄청 좋아해. 게장, 젓갈 뭐 이런. 나 언니, 너무. 언니도? 응. 횟집 가도 그 해산물 모듬 그걸 더 좋아해. 회보다. 무조건 그거 시켜요. 응. 개불, 멍게 해산. 그렇지. 어, 나도 맞아. 꼭 먹어야 맞아. 돼. 근데 대려 이순 씨는 회는 먹는데 그런 해산물을 잘 안 좋아하는 거야. 이 집도 입맛이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약간 오면 이제 있어주긴 하는데. 그럼 이런 데는 못 오겠네? 못 오지. 그래서 매니저랑 가라고. 가끔 매니저랑 가고, 그러니까. 어머, 외로워. 같이는 와줘. 근데 미안하지. 많이 안 좋아하니까 딱히 그치. 그냥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데 가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도 형부는 좋아. 곱창은 매니저랑 먹어. 맞아, 맞아. 너무 안 드세요. 어. 그리고 너 애기 생기잖아? 그럼 이런 데 더 못 온다? 애들은 이런 거 못 먹잖아. 자기 입맛 찾아서 먹는 게 쉽지 않아. 다 애들 입맛대로 맞춰서 먹고. 맞춰서 아무거 먹고. 미리 먹어놔요. 얼마를 먹어야 그렇게 돼? 쉽지 않아. 코스 마지막. 우와! 빨간 거! 가요! 오징어 봐, 통이야. 네. 라면 자리도 같이 해물라면처럼. 와, 여기 언니 여기 대박이다. 와, 저기 찐이다. 야, 진짜. 짱이다, 짱. 아, 행복해. 아, 방송이고 나발이고 소주를 자꾸 먹는다. 아니, 나발이고 나발부시네 또. 언니 약이지 뭐야. 아이고, 저봐 얼마나 맛있게 먹어.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술을. 아, 내가 해방타운에서 술 먹는 게 자꾸 나와가지고 광고 들어왔다 야. 어머, 와. 아, 근데 앞으로 오. 넘어져도 되는 분이야 이거. 안주 광고가 하나 들어왔어. 어머. 와. 노래도 되네 진짜. 인생은 장윤정처럼에서 알죠? 제 목표. 인생은 장윤정처럼. 어. 아 이거 먹고 현이야 우리 아. 갈 데가 있어. 너무 가보고 싶었어 내가 그 거기서 사주 보는데. 어? 언니가 사주 볼 게 뭐 인생 탄탄대로. 궁금하잖아. 너튜브 엄마도 언니 사주 이런 사주 없다고 지금. 아니 그럼 안 봐요 가끔? 난 안 보지. 인생에서. 내가 하는 방송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내 사주를 봐주시는 게 있어. 그때 너무 그때? 잘 된다고 그랬잖아 그때. 어. 이런 사주 어딨냐고. 20년짜리 대운이 들어왔대. 와, 맛없어.
나 그 대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하영이 때. 아, 그럼 너무 땡큐지. 그러니까 애를 낳고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애가 잘 되는 게 훨씬 좋아. 맞아, 당연하지. 진짜요? 응. 부부는 안 그러거든. 아, 부부는? 이순 씨 단독 MC 맡았을 때 잠을 못 잤어. 그러고 막 혼냈어. 20년을 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대본 안 봐? 말하면서 막. 아, 그럼 이순 씨랑 우리 홍현희 씨랑은 저희 라디오에 부부로 나왔다가 이순 씨가 너무 말을 잘해서 이순 씨만 고정을 계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홍현희 씨가 계속 이순이 말 좀 막아주세요. 근데 라디오인데 어떻게 말을 막아.